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이 보는 LS 생활, 같이 보러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저는 현재 LS 일렉트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S 전선 송전 엔지니어링 팀 양예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 초과학 솔루션 팀 정신영입니다. 전 LS 니코 동재련 지속가능 경영 팀 송주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 글로벌 오퍼레이션 팀 이형규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보는 LS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직무 인터뷰는 이제 개인 셀프캠으로 업무 브이로그를 카메라에 담아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상들을 함께 다 같이 보면서 이런 계열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이제 영상을 같이 보면서 LS 입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부분 그리고 질문들을 짚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는 LS 전선에 양혜주님의 업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양혜주님이 어떤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지내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LS 전선 계열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팀은 송전 엔지니어링 팀이고 직무는 기술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 한번 브이로그를 보면서 한번 감상하도록 해볼까요?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LS 전선 송전 엔지니어링 팀 양예주 선입니다. 송전 케이블을 생산하는 구미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눈치가 보이는데 우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인동 공장이랑 구미 공장이 있는데 구미 공장 가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보니까 구미공장 배치는 스스로 선택을 하셨던 건가요? 이 직무를 선택을 하고 싶어서 이제 구미공장으로 제가 지원을 한 겁니다. 이제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옷은 유니폼이에요? 네, 회사에서 준 유니폼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견적 문과를 작성을 하고 OJT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송전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이렇게 기술 관련된 다양한 서류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류들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은 이제 기술적인 서류들을 취합하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허용전류 계산서랑 단락전류 계산서, SLD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고객한테 추가적인 서류 요청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서류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크로스 본딩으로 구성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고객이 준 BOM 수량이랑 동일해야 되겠죠. 앞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저희 팀 과장님. 아, 그렇죠. 지금 좀 끝나고 있네요. 아, 참. 지금 이제 12시가 되어서 동기와 함께 점심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업무 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지만 점심시간이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1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2시까지 점심시간을 하고 있는데, 1시면 배고프지 않으세요? 되게 늦은 것 같은데. 기숙사에 아침이 나오는데 그게 잘 나와서 그걸 먹고 가면 이렇게 배가 고프진 않더라고요. 이번에 구미공장 리노베이션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공간이 되게 저렇게 멋있게 보냈습니다. 저희 회사 공간 1층이고요. 이렇게 공간 1층에는 저희 회사 제품들을 소개하는 이런 제품 카탈로그 그리고 모형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분 이제 품질팀의 권영석 차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고압 케이블의 기본인 내전압 시험과 부분 방전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검사 실제 시험장입니다. 지금 테스트를. 저게 전선인 거예요? 네, 저게 전선입니다. 저 시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입회 검사라고 FAT라고 이제 고객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하고 가는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AC 내전압 시험이랑 PD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AC 내전압 시험이라고 하면은 보통 상전압의 2배에서 2.5배 정도의 전압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하는 게 IC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전압을 가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입회 검사를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업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심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허용 전류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설정을 이렇게 하고 포설 조건 설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해서 허용 전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걸 보여드리면 조건에 맞춰서 케이블을
설정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이제 또 진행을 하시는데 어떤 자격증이나 프로그램을 다루면 좋을까요? 방금 나온 프로그램은 심캡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허용점유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배우실 필요는 없고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기사랑 영어를 잘하면 좋고 이제 SAD라고 오토캐드로 그리기 때문에 오토캐드도 조금 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력기기 키트장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키트장이고요. 네. 전력기기를 고객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남는 제품을 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작업 표준이 나오거든요. 해당 프로젝트에 맞는 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쁘게 포장을 해서 고객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장이 다 완료된 모습이죠. 이렇게 롯박스에 포장을 해서 출하가 됩니다. 지금 5시 50분인데 퇴근 10분 전이라는 알람이 떠서 얼른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5시 반 퇴근 아닌가요?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 9시부터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맡은 일을 하면서 소개를 담당자까지 시켜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금 이제 LS 전선의 예준님의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셨는데요. 다들 LS 전선에 대해서 우리 회사랑은 다르다, 신기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아까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영어가 업무의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건지.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텐더라고 이제 요청 사항들을 봤는데 이제 그 서류들이 다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일로 질문을 할 때도 영어로 적어야 되고 이제 가끔 전화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영어로 해야 돼서 이제 영어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은 LS 일렉트릭의 진영님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초가스 솔루션 팀에 근무하면서 GIS라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들 GIS에 대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난해하실 건데요. GIS는 쉽게 말해서 아주 큰 두꺼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가정에 두꺼비 집이라고 불리는 전류 차단기가 있을 건데 GIS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발전소, 변전소, 수용가에 이르는 모든 전력 계통에서 작게는 2만 볼트부터 크게는 30만 볼트까지 전기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똑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영상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 초과학 솔루션 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진영 어수입니다. 기숙사 나오시면서 뒷배경으로 산이 보였는데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네, 기숙사는 생활은 어떠신가요? 저희 사택은 도심에는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청주 시내랑 거의 차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랑 사택의 차이가 뭔가요? 기숙사는 1인 1실이지만 취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사택은 2인 1실이지만 각 방을 따로 주고 취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사택이나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그 제품이 저희 팀이 설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GIS가 네, 맞습니다. 네, 저기 팀장님이 보이시는데요.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저는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GIS 제품 설계, 둘째, 기술팀과의 설계적 검토, 셋째, 고객 현장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기인가요? 동기처럼 보이시는데 7년차 선배이십니다. 7년차요? 정말 동안이시죠. 미남이시죠? 그리고 저희 일렉트릭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이 제공이잖아요, 사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말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초가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GIS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인수 검사 공정, 둘째, 유닛 조립 공정, 셋째, 총 조립 공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수 검사 공정인데 협력 업체에서 들어온 제품을 직접 인수하고 검사해서 자재를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닛 조립 공정으로 GIS 유닛에 들어가는 ES나 DS 그리고 전동기 조작기들을 조립하는 공정입니다. 이제 현장 방문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인데요.
마침 제 눈앞에 출하대기 중인 GRS 제품들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식 시간에 대해서 가장 신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회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의 장점? 임시 잘못인 여기 안 되게 잘 우리 회사가 그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캠퍼스라고 원하는 교육이나 뭐 아니면 내가 키우고 싶은 역량 같은 거를 되게 차근차근 잘 배울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잖아. 그래서 신청을 해서 원하는 기간에 수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과제나 이런 프로젝트도 그 안에서 경험을 하면서 실무 역량뿐만 아니라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거, 그게 나는 우리 회사에서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고 그 교육들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실무에 쓰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LS 일렉트릭은 e-캠퍼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요. 저희 사업장 안에 연수원 건물을 따로 만들어 워크스테이션 환경을 구축해서 전문 강사님의 프로그래밍 사용법을 직접 따라하고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과의 전화통화나 한 달에 한 번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PC오프 제도가 있나 봐요. 저희가 이렇게 워라벨이 좋다 보니까 각자의 취미 생활이나 뭐 퇴근 후에 뭐 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저희는 동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은데요. 다들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동기들끼리 취미 리스트를 공유를 하면서 저희 지금은 골프와 테니스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저희는 1부에서 전선하고 일렉트릭의 선배 사원들의 브이로그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동재령과 이원의 브이로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